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봅니다. 정말로. 나무에 번호를 담았어요. 그럼 은행나무 중에서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72번 은행나무. 영산 시민입니다. 네, 영산 시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봅니다.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그다음 새로운 미래 우리 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정말 그 이 정부가 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